최근 홍역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남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는 모두 30여 명. 지난달 대구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홍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8일 한 건이 접수된 이후 꾸준히 발생해 오늘까지 모두 29건의 의심 환자가 접수됐는데 이중 20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는 보건당국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시군 28개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상황 종료 시까지 도및 시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공기와 침방울로 전파되는데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은 높습니다. 이번에도 산발적 발병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환자에게서 병이 옮았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홍역의 대부분은 동남아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에게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외출해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양치와 손 씻기 이런 것들을 꼭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고열과 기침, 콧물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